한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장 분석기관에 따르면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0만 CGT 가운데 한국은 116만 CGT를 수주하며 55%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수주량은 62만 CGT에 그쳐 한국은 중국을 3개월 연속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월에서 7월 누계 수주량도 한국은 1113만 CGT를 기록해 1007만 CGT의 중국을 앞섰습니다. 한국 조선이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인 카타르 프로젝트에 힘입어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수주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